107페이지 점유권입니다. 점유제도, 점유권이 뭐죠?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유인, 본권, 소유권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번 내용 보시고 정리해야 될 것은 408페이지 오시면 3해가지고 점유의 관념화 해가지고 409페이지 점유보조자, 410페이지 간접점유자가 나오죠.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점유의 관념화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점유보조자라고 해요.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고요. 얘는 뭐냐 하면 점원이나 가정부, 파출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느냐?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부나 점원과 같이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점유보조자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점유권에 기여한 물권은 소유권인 점유보증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냐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됩니까?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 와이프가 점유보조자냐? 아니다. 처도 또 다른 점유자이지 점유보조자일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물론 부부가 지시명령관계인 건 아닌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처가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라는 말은 처를 상대로 해서도 물권 소유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점유자이기 때문에 처를 상대로 한 물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5살 먹은 꼬마아이가 있단 말이죠. 요 꼬마가 엄마가 자전거를 선물해주면 그 자전거는 그 꼬마일 거죠. 다만 그 꼬마는 자신이 그 자전거에 대해서 소유자이긴 하지만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죠.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간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되는 거죠? 임대인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 물론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냐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에서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에 기여한 물권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뭐가 되냐면
임차인이 된단 말이죠. 물론 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은 당연히 뭐가 돼요? 점유자가 되는데 갑도 임대차 계약이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갑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을을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요. 갑과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문제냐면 지금 하나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 있어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냐?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센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고요. 따라서 갑에게 점유보호증후권 인정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요?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불법으로 을을 몰아내서 병이 살고 있다면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도 병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원칙적으로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권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증권 인정된다. 주의하실 것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행사하게 되는데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하고요. 직접 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상속인이 나와요. 자, 상속인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한 점유권도 저에게 상속이 되니까 저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죠? 점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죠. 끝이죠. 그 다음에 413페이지 오시면 점유의 종류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개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의이고 세 번째, 평온하고 공유를 하다는 것까지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무과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 취득하기 위한 양수인은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에 되는데 세 가지는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하고 선의 반대말은 악이고요. 평온이라는 말은 평화스럽고 온화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반대말은 뭐가 되냐면 폭력에 의한 점유가 되고요.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 은비한 점유고 무과실의 반대말은 유과실이겠죠. 그 다음에 좌측에 요 다섯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하자 있는 점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하자 있는 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증후권 인정된다.
왜냐하면 하자 있는 점유자도 뭐가 있는 사람이죠? 점유권이 있는 사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타주인데 첫째, 요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하는 구별 기준인데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자주점유고 임대차면 빌렸다면 뭐가 되냐면 타주점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점유고요. 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매도인 게 아니에요. 타인 소유물이라도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자주점유인데 문제는 이러한 무효임을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남의 땅인지를 알면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 사람 뭐죠? 타주점유가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래도 무슨 점유입니까? 자주점유예요.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가 되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오시면 추정기준은 좀 이따 볼 거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417페이지에 점유의 효력으로 갑니다. 1번 추정적 효력, 점유의 태양 요 네 가지는 추정이 되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2번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권리 적법 추정이란 말은 뭐냐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임을 추정받게 되는데 그것은 동산화랍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에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본권에 가해한 소유에서 패소라면 점유자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게 되는데 그 시점은 패소 확정시가 아니라 소재기시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요 점유권에서는 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까지만 정리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인 거죠. 점유의 관념화하고,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입니다. 정리해보면.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됐어요. 두 사람 관계는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는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다, 전세권이다, 유치권이다, 지상권이다 뭔가 권을 가지고 점유한 사람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요.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남은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하게 됨을 주의하시게 되고요. 자, 세 가지가 먼저 됩니다. 첫 번째, 과실이 발생했을 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수취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주는데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악의 점유자가 대가를 변상하는 경우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실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훼손이 됐어요. 일단 이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고요. 점유자에게 멸실훼손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부담하게 되냐면 선의이고 and 자주 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 점유라면 그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and죠. 그러니까 선이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되지만요. 자주 점유하지만 현존이고 선이이지만 타주면 전부고 자주지만 악이면 뭐가 돼요? 전부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예요. 일단 필요비는 뭐냐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와 수리비를 말하고요. 유익비는 뭐냐면 이익이 있는 비용, 계량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붕이세요. 센 지붕을 고쳤어요. 그럼 뭐가 되죠? 필요비가 되고 지붕을 아예 새 거로 바꿨어요. 그럼 뭐가 돼요? 계량비, 유익비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이러한 비용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간에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언제 청구하느냐? 목적물 반환 시에 청구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업인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특히 선이어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그때는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반환 시에 청구하게 되는데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지출비용이나 또는 가액의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익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가 있다. 한 달 후에 주라, 두 달 후에 주라, 상환기간을 법원이 허여하는 것이 가능하죠. 조심할 것은 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필요비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필요비는, 필요비와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온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숙제해 두시면 되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기본학위 문제죠.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4번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벽이 걸리니까요.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면 뭘 조심하시냐면 무과실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3번 점유의 권리의 적법 추정에 관한 규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규정은 부동산에는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을 되죠. 5번 전 점유자의 점유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전 점유자 특정 승계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 점유자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이런 말이 나와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15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그것을 넘겨받아서 5년을 점유했다면 을에게 선택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할 것은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타주고 을이 자주 점유라면 을은 자주 5년이나 타주 20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한다면 자주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으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4번인데, 자, 우리가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일단 1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기억할 건 4번인데,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했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방해 제거는 1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다. 다만 1년이 경과됐거나 공사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1년이 경과됐다면 더 이상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소유권으로 갑니다. 425페이지 소유권에서 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점이죠.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 오시면 상린관계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나와요.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거 우리가 맹지라고 하죠.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납은 요건을 보시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뭐 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고요. 불가능해야 되니까 1번 후반부에 나왔죠. 추후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효과.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땅 소유자는 못 다니게 뭐할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로 다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건축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다음 우리 민법은 일부 양도나 토지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소유권에 취득해서 뭐가 나오냐면 취득시효가 나오죠. 일단 우측에 보시면 취득시효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요. 일단 소유권과 재산권이다. 여기서 취득할 수 없는 걸로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저당권이죠. 자, 점유 취득시효든 등기부 취득시효든 취득시효를 하려면 반드시 그 부동산을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저당권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점유취득세죠. 일단 점유취득세는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세를 하게 돼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세와 관한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세가 완성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취득세가 완성되는 순간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된다, 개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등기청구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의 청구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라는 얘기죠? 상대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냐? 특정된 사람인데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등기청구의 상대방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하고 있고요. 소유자죠.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요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갑에게 청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에게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따라서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산점을 을이 임의로 선택한다면 정과 같은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요. 따라서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21년이 돼서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떡하느냐?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 손해배상의 원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봅니다. 뭐는 아니냐면 채무불이행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부터요? 점유 개시 시부터. 다시 말하면 소급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언제부터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죠? 끝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취득시효는 뭐냐면 등기부취득시효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가져요. 자, 그러면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한 이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추가되는 건 뭐냐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10년 내내 선이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시작할 때,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등기할 때도 선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왜냐하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했는데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10년 지나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등기는 뭘 말하는 거죠? 무효인 등기예요. 그래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후보전 등기, 이중 보전 등기를 중에서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도 등기도 10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해 준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등기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431페이지 오시면 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일단 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는 원칙이 10년이다. 다만 선이 무과실이면 그 기간은 5년이다. 잘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 저당권 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주점유는 필요 없다. 소의 의사, 자주점유는 무엇을 취득시효하기 필요한 거죠?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을 취득시효하고자 할 때는 자주점유를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효과 4번 원시취득입니다. 따라서 보전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논리로 맞지만 우리 판례는 이전 등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4번 소급표 등기하면 등기한 때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점유개시시로 소급하고요. 6번 중단정지제도 인정이 되고 7번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완성된 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의하실 것은 완성된 후에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포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33페이지 보시면 기본학위 문제가 나오죠. 갑소의 토지에 관해 을이 점유취득시를 완성하였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20년이 지난 후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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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예요? 을은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기억, 을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죠. 니은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무엇을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급번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누구한테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맞네요. 1번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고의과실이 없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D끝이고 답은 1번이죠. 그다음 삼전습득 발견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주물이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고요. 무주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먼저 잡는 사람에게 소유권 인정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따라서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한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실물이죠. 유실물은 습득자가
1년간, 죄송합니다. 6개월간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몇 개월간 공고를 합니까? 6개월이고요. 매장물은 1년간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를 하고 매장물은 1년간 공고를 한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첨부가 나오는데 요 첨부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